전국의 짜파게티를 좋아하는 구독자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덜지 언니가 이 짜파게티의 칼로리를 부셔버리겠습니다. 짜파게티의 실체를 낱낱이 살펴보죠. 먼저 이 짜파게티의 칼로리는요, 610칼로리입니다. 미쳤죠, 정말. 사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우리 그동안에 얼마나 참았습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얼마나 참았냐고요. 이제는 참지 마세요. 네가 바로 610칼로리의 주범이냐? 네, 이 녀석! 널 산산조각 내주지. 저는 오늘 15칼로리의 짜파게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볼 면의 칼로리는 한 요 정도 먹는 효과? 기대해주세요. 다섯 봉지 5인분에 해당하는 걸 100칼로리 미만으로 만들어 볼게요. 스프들은 다 꺼내주세요. 그리고 이 면들은 과감하게 패스! 안녕! 이 친구들만 건져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5인분을 100칼로리 미만으로 먹을 수 있는 면의 주인공을 만나보죠. 바로 미역국수와 다시마국수인데요. 이 두 친구는 칼로리가 한 봉지당 18g밖에 안 해요. 그리고 18g 중에서도 가장 유의해서 봐야 할 것. 탄수화물이 1.60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다시마국수는요, 칼로리가 10칼로리도 안 돼요. 9.61칼로리. 이렇게 5봉을 해도 짜파게티 한 봉지 열량도 안 나옵니다. 저는 평소에는 한 봉지만 해먹는데요. 오늘은 5인분 분량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밖에 손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해봤자 얼마야? 한 70칼로리밖에 안 되네? 여러분 그냥 면사리에 이 스프와 양파만 준비해 주세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양파! 짜장면 만든다고 생각하고 다이스 내주세요. 재료 준비 끝! 면사리도 준비해 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 색깔이 확연히 다른 게 보이시죠? 이거는 다시마로 만든 국수고 요 색깔이 미역국수입니다. 물에 한번 헹궈주는데요. 자, 물기를 빼주세요. 불을 켜주시고요. 자,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넣어줄 건데 요게 튀김, 볶음, 부침 전용 올리브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전 꽤나 만족하고 있어요. 올리브유를 부어주시고 양파를 넣어주세요. 소금을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달궈졌을 때 이걸 하면서 플레이크 스프를 넣어줍니다. 같이 볶아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면사리만 넣어주면 끝이에요. 짜파게티 스프를 넣어줍니다. 하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하나만 끓여 먹어요. 여기서 주는 이 올리브 조미유는 100% 올리브유는 전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넣어도 되고요. 올리브유가 있으시면은 그냥 저는 올리브유만 넣을게요. 우와, 양이 진짜 많다. 이 면 자체의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정말 짜장면 색이랑 비슷해서 이질감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짜파게티 완성! 자, 그럼 먹어볼까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이제 먹방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이 짜파게티는 짜파게티가 아니에요. 덜찌게티. 그리고 오늘 덜찌게티를 더욱더 빛내줄 친구들을 섭외했습니다. 바로 짜잔! 선화동 실비 파김치와 김치를, 배추김치를 준비해봤어요. 일단 색깔 완전 짜파게티입니다. 짜파게티. 자, 먹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마면과 오늘 미역면을 넣었지만 저의 기호에 더 맞는 거는 미역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둘 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먹잖아요. 변비인 분들 다음날 화장실 진짜 잘 갑니다. 이렇게 계란 하나 얹어서
진짜 곤약면이랑 다른 여타 면으로 다 이거 시도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파김치 얹어서. 이 11파김치가 엄청 맵구나. 매워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짜파게티 먹고 싶었는데 짜파게티는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조합으로 한번 해먹었는데 이거는 그냥 짜파게티인데? 그 후로부터 계속 이렇게 해먹게 됐어요. 저는 이건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짜파게티 땡길 때 이거 무조건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소에 하나만 끓여 먹어요. 하나. 아, 나 이거 사뭇 이 고춧가루 무서운데? 여러분 저 배불러요. 이걸 다 먹어도 100칼로리? 150칼로리?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거의 혁명에 가깝다고 봐요. 전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너무 매워. 우리 다이어트 할 때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맛있게 한 끼 즐기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덜지 언니의 맛있는 한 끼 계속됩니다. 아, 땀 흘려서 한 2kg 빠진 것 같아.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끼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덜지 언니였습니다.